그러네. 아, 이러면은 노관도 데리고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기 낳게 하려면, 이러면. 그럼 내부대에 한번 합류한 애들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부대를 만들어주는 거건 그거랑 행정관으로 임명해서 떨구는 거랑 그 방법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해놨냐?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부대에 있는 애를 말 어떻게 걸어? 심지어 내 와이프한테도 지금 말을 못 걸어요. 요거 내집 아니라고. 내 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면 만날 수 있는 건가? 얘도 지금 없거든요, 여기. 아니, 보통 이게 여관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요새든 그리고 직접 여기 들어오면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걸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영주들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내 부대에 있는 애들이랑 상호작용이 막혔냐고 아예. 이러면 결국 데리고 다니라는 소리밖에 더 돼? 심지어 요새에 얘네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말걸수 있는데. 회관 들어가면 얘네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직접 가서 말 거는 것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내부대에 있는 애들은 아예 없네. 클랜에서 그럼 말걸수 있나? 그것도 아닌데. 방법이 없네. 말을 얘네들한테 걸 수가 없어요. 그러네. 버그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노간드까지 데려오죠. 이러면 또 관리해야 될 애들이 늘었네. 아, 이러면, 아, 형도 일해야 되잖아.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아, 그러면은 갑옷도 입혀줘야 되고 다 세팅 해줘야 되네. 왜 실빈들은 딱히 뭐 그건 뭐 건들 건 없고 외교 모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대 내에서 착용하는 탭이 없잖아 지금. 상호작용 원래 부대 내에서 말걸수 있었는데, 말을 거는 게 지금 없거든요? 이러면은, 방법이 없네? 한번 데리고 오면 못 내보내나 봐. 그럼 시스템적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보내든지, 행정관으로 내보내든지, 둘중 하나네. 지다. 내부 연습 구성 공성 좋아연. 나 저기 가서 미션을 빨리 해야겠다. 야, 씨, 미션 30분에 방종인데 어떡하냐? 저 미션 할수 있냐? 저 여기 마지막 기회다, 이거.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안 돼, 너 공성 먼저 하고 있으면. 아, 78마리밖에 없어. 아, 늦었다.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늦었어. 지금 들어가 봤자야. 그건 먹겠네. 어? 왜 오다 말죠? 저 분단? 궁성 하나만 더 하자, 친구들아. 궁성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어?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 달달하다, 씨. 여길 약탈하게 둘순 없지. 아, 이거 잡고 있을 때가 아닌데.
350까지. 그래도 또 공성 안 가나요?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디요? 어디요? 우리 민병대 친구들 어디 가시는지. 또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나 궁병만 개 많네. 또 민병대 친구들 지금 왜 저걸 앞으로 나가는 거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마을 맵에선 쟤네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찌갈 필요가 없는데. 숨어서 저격할 수 있는 각이 있을까? 이게 안 되네. 헤드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애들이. 애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민병대 애들 호기롭게 돌격. 아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직은 피지컬이 조금 딸리긴 합니다. 이 속도 좀 많이 느린 것 같고. 아직은 피지컬이 좀. 근데 후구를 꼈는데도 내리치는 거 한 방에 막 40씩 딴다고. 폴템인데 방어력 개 좋은데도 템이. 안 좋은 거 보소. 피가 없죠. 동성 여기 걸렸고. 저러면은 하르반세스에서 살짝 대기하다가 바로 풀렸다. 근데 우리 애들도 군대가 숫자가 별로라 가지고 딱히 막 도시까지는 못 들어가는 듯. 200, 300짜리 분단 가지고 어떻게 저 도시를 치겠어. 한 다리는 모아야 될 텐데.
이거 방어는 하겠지. 아, 군단 전투는 좋은데, 아, 좋은데, 아, 이게 미션을 못 한단 말이야, 이 군단 전투는. 맵이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이거. 봅시다. 우리가 선공이라서 앞으로 달려갈 것 같은데. 근데 기병 얼마 없으니까 측면으로 빠지자. 오, 화살 날라오는 거 보소. 나도 추격을 하려면은 헤드를 맞춰야 되는데 뒤에서 몰래? 탁 날라올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에헤이 좋구연 좋구연 야, 한발 놓쳤다 씨. 아, 얘네들이 쿵쩍쿵쩍 움직이는 게 이게 역겹거든요. 아주 다 좋은데 이 쿵쩍쿵쩍 움직이는 게 역겹거든. 아이고 씨. 아, 진짜. 이게 안 되네. 얘네들이 가만히 서 있어줘야 되는데, 애들을 맞춰서 다 딸려면은, 어씨. 두발 놓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미친. 와, 나한테 꽂힌 거 봐. 와, 저 더러운 게임. 아니, 저건, 아, 솔직히 공성전이면 해볼만해. 근데 야전에서는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헤드를 저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저렇게 열린 데서 쏴도 어쨌든 나를 향해서 투창이든 단검이든 뭐든 날라오기 때문에. 공성전 해야 돼. 이거 패스 하려면 공성전으로 가야 돼. 도시공성쯤 가야 돼, 패스. 아니면 한 250에서 300짜리 성공성을 치는 거. 아니면 아싸리 수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성으로 진짜 큰 수성전 열리면 화살은 어차피 뭐 실패하면 처음 무한으로 수급이 가능하니까 화살은 다시 채워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지? 기회가 꽤 많단 말이야. 아예 커다란 수성전이 열리면. 근데 은근히 저격하기도 괜찮고. 아,
스터즈야 이렇게 한 명씩 죽어 나가면 답이 없죠, 저거. 요 군단 좀 모으셔가지고 바르체그 궁성 치면 안 될까? 바르체그 궁성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시공성 한 번만 하자. 도시공성 한 번만 합시다. 도시공성. 아, 다 갈았네. 후바나 재련 다 갔다. 노간드도 재련 갔다. 아, 숯이 없어? 숯쟁이. 실빈드도 재련해. 어쩔 수 없어. 내 부대에 있는 한 대장질을 안할순 없다. 철이 너무 많아. 버려. 혈광석도 쓸 일이 없어. 다 버려. 자, 태우는 마르나스. 야, 파라체그 한 번에 공성 한 번만 하자. 응? 한 번만 하자, 나 퀘스트. 어? 아, 근데 좀 있으면 평화할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뭐야, 부족원의 특적단검 여기서도 파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 잠깐만. 그럼 얘네들은 뭐야? 하이랜드보다는 좋고. 아까 임나? 아이, 구대기네. 임나리랑 저지대는 구대기입니다. 이거네. 다 필요 없네. 그냥 무조건 부족원 추적 단검이네. 근데 저거 하려면 자본금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비싸긴 하다, 가격대가. 아이, 공성전 하나 안 열릴 것 같아요. 공성전 열려야 미션을 빠르게 할 텐데. 여기도? 저거니? 아, 사도, 사도. 미리미리 사둡시다. 이런 건 미리미리 쟁여둡시다. 어우, 비싸. 아니, 92개? 갈수 있을 때 미리미리 갈아두고. 너는 수술. 어디 가니? 이거 크라니로그.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갑시다. 저기 뭐 열릴 것 같은데 달려가 봅시다. 플린톨그. 여긴 벌써 싸움 중이고.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좀 늦은 감이 있고. 바로 뺐죠 지금? 그대? 아이 또안 들어갈 순 없지. 이거 나 먹읍시다, 이거. 나와, 나와.
아, 물리성 돌격은 아니네요. 다행이네. Move forward. Come forward. Yeah. 아니, 언덕배기에서 진을 치겠어. Come forward. Move. 이 정도 전투에 나는 내 보병을 밀어넣지 않겠어. 아, 화살 날라. 날라와서 박히는 거 봐. 자, 여기서 살짝 저격을 합시다. 분말이. 아, 미친. 두 마리, 세 마리, 아우, 아우, 아, 이거, 뭐야, 너는, 미친,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씨. 때문에 벌써 두 발 날라갔잖아, 씨. 아니, 이게, 아, 이게 헤드를 맞춰도 헤드들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어렵네. 아니 그러면 야전에서 우리 약탈자 우리 농민을 22마리를 조져버리고 내가 22마리를 적군을 어떻게든 칼이든 뭐든 써가지고 썰어버리면 마지막 정산 때 이것이 농민 킬순지 적군 킬순지 구분하지 못하겠지? 킬수는 22, 23이 채워지고 화살로 킬은 22를 채우고 그러면 다 양쪽 다 충족되는 것 같은데 조건이 일단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농민 줄을 22마리를 줄을 세우는 거야. 봐봐, 전쟁 끝났죠? 줄을 세워. 그래서 농민 헤드에다가 화살 하나씩 다 박아서 죽여. 일단은 화살 미션을 끝내고 이제 킬수가 정산이 남았잖아. 그럼 그거를 적군 진영으로 달려. 어떻게든 이제 양손검 휘두르면서 22마리 이상을 잡아. 그러면 정산할 때 어쨌든 22킬 이상이 찍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다. 아무튼 그렇다. 자, 오케이. 자, 이거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말은 되죠, 그죠? 아, 솔직히 그게 실수가 안 찍히는 게 문제였으니까 킬수가 22, 23이 찍히면 되는 거 아니야. 야간 올리는 게 빠른가? 그냥 주간에 존나 빠르게 달리는 게 주간 여행자를 하죠. 정찰을 굳이 늘려줄 것까지는 없긴 해요. 정찰 폭이 그렇게까지 게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긴 하거든요. 좀 쾌적해지는 것뿐. 정찰폭 조금 더 고민해야 해. 이거는 필수가 아닌 게 돼. 기동폭 하나 열어줍시다. 활도 하나 열어주고 양손도 이제 하나 열어줄 때가 됐어. 이렇게 세팅. 야, 잠시 대기.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하는 거야.
맞지, 맞지.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얼른 미션을 끝내버리는 거지. 물론 나중에서 다 티가 나겠지만. 열심히 갈고 있어요. 아, 이거 나무 망치도 빨리 갈았어야 되는데. 여기 나무가 있나요? 어, 나무 없고. 잠시 대기. 자, 일단은 지금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고. 또다시 재련. 근데 이거 나무 망치는 왜 효율이 좋은 거야? 이거 나무 많이 져서? 견목을 많이 져서? 그러네. 견목 생기니까 숯이 그럼 뻥튀기가 엄청 되네. 그러네. 나무 없으니까 나무 좀 사러 갑시다. 나무 좀 사고 딱 지금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아, 근데 바타니아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다. 얘네들 군단 500다리도 유지 못할 상태가 돼가지고 전쟁이 너무 길어. 쉴 때가 됐다 바타니아. 나무망치를 살 수가 있나요? 궁금하네. 나무망치를 살 수 있는 거야? 나무망치 파니? 어? 그러네. 나무망치를 파네. 이게 가치가 79원이잖아요. 근데 목재를 보시면 하나에 18원. 얼추 비슷해 결국. 나무망치가 조금 더 비싼긴 한데, 나무망치는 솔직히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면 나무망치를 갈갈이 하는 게 훨씬 낫네. 그러니까, 바타니아 쪽에서, 그러니까 원목을 제대로 수급이 어려우면, 저거 사다가 갈아서 해도 되는 거네. 그렇구만. 이거 봐. 나무를 3개씩 준다니까? 와, 씨, 나무 올라가는 거 봐. 그러면 이걸로 다시? 이득이네, 이러면. 솔직히 이거 퀘스트 굳이 안 해도 됨. 재련하고 내가 직접 제작하는 걸로 충분히 수급됨. 저거 하면 물론 이게 잘 뜨긴 하겠지만 태금이. 그죠? 지금 잘 돌아가죠? 아, 이거 좀 버립시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네요. 이거 뭐야? 철광석은 그렇다 치고 철 미쳤고 이거 이 정도까지 필요 없죠? 쓸 일이 없죠? 강철. 강철도 솔직히 이제는 까지 필요 없어. 도자기는 왜 자꾸 사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좋은 강철만 있으면 돼. 내가 고티어 작업만 할 거기 때문에. 얘는 팔아버리고. 아니 대기.
나무도 많고 견목 붙여주고 충분해 충분해. 돈이 지금 없으니까 아이템 좀 좀 부족하다. 제작의 시간이 왔습니다. 양손검. 어? 4티어짜리 하나 떴다. 이거 만들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 이 친구로 만들면 돈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죠. 다른 건 뭐 똑같이 간다 치고. 똑같죠 지금? 딱 똑같은데 제작 한번 해보죠. 얼마 주는지 보자. 그러니까 한 이전 거 만들게 한 23,000에서 24,000 티에 따라서 이제 만원 후반대 뭐 이렇게 떴었는데 한번 만들어보죠. 아! 16,000원? 16,000원 좀 그러네. 16,000원은 조금 그렇네. 똑같이 만들었는데 사부르가 더 좋은가 봄. 아니면 수치가 좀 길이 차이 때문에 그래? 이거 제일 길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 일단 제일 길게 한번 만들어 볼까? 가격은 크게 차이 없어요. 저 길게 하나 안 하나 22,000, 3,000, 4,000 수치 잘 뜨면 4, 5,000 이렇게 뜨는 거. 그냥 거기서 거긴데. 조종 능력이 즉시일 증가, 활력이 즉시일 증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품질을 하려면 제어를 올려야겠죠. 활력은 솔직히 상관없고 이게 중요하지. 대형수는 만땅을 찍읍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굳이 저거 길이 길게 안 해도. 어? 나 뭐 가름? 아 만든 거 갈았구나. 차라리 만든 걸 갈아서 이거 해금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러면 숯이랑 나무가 무한수급이 되네. 개꿀이네. 야, 돈 벌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전쟁을 뭐하러 하나. 힘들게 뭘 뛰어다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창창 앉아서 대장질만 해도 이렇게 돈이 잘 벌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오히려 웬만한 영주들보다 내가 부자일걸? 자 이거 아까 수치 제일 길게 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똑같은 거고 수치 안 건드리고 그냥 만들기. 아, 잘 해금 잘 된다. 이 날이 날이 5티어가 나와야 돼. 그래야 비싼데. 자, 봅시다. 무기 얼마나 가격 똑같죠? 차이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딱히 뭐 길이 무기
무기 질이나 뭐 크기에서 가격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치가 더 붙냐 안 붙냐에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평균 값은 결국 똑같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갖다 팔, 돈벌 목적으로 시장에 그냥 갖다 팔 거면 굳이 수치 건들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귀찮게. 아니지, 오늘. 아니지. 가야지, 일하러 가야 돼. 스피어요? 스피어? 스피어가 돈 그렇게 안 될걸요? 양손검이 가장 비쌀 텐데. 이 파이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손포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피어면 아마 파이크일 건데. 네, 지금, 아, 재벌린. 재벌린 그거 되게 싸졌다고 하지 않나? 재벌린 지금 좋은 게 안, 해금이 안 돼가지고. 해봤자 이게 3티어인데, 이게. 근데 애초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려면 적어도 좋은 강철이 몇 개가 들어가는, 가줘야 양손검이랑 비교가 되는데, 다시 올랐단 얘기가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재료가 이렇게 싸고, 이게 티어가 해봤자 3티어. 그죠? 4티어. 해봤자 5티어인데, 그치, 잘 띄워서 뭐 제작을 한다고 해도, 어? 아, 좋은 강철이 들어가는 세계가? 웬일이요? 그럼 이걸로 하면? 오, 오. 아, 이러면 얼추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러면. 이런데도 막 3, 4만원, 5만원, 막 7만원, 8만원 이렇게 해주면, 말도 안 되지. 무조건 재벌림 만들어야지, 그러면. 오, 이러면 좀 한번 만들어서 보긴 해야겠다, 해금이 되면.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비빌 7, 8만만 원 한다고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해금이 돼 봐야 알겠는데? 최고 티어로 했을 때 재료가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몇만 원짜리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최소 2, 3만 원 이상. 최소 2, 3만 원. 아까 양손검 만들 때랑 거의 비슷해.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 정도 나오겠다, 돈이. 클랜 티어, 오늘 3티어 만들고 싶었는데, 대장질 하느라고 조금 전투가 좀 덜해서 못했네요. 일단.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날에 오도록 하죠.